19만 14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태고사이언스입니다. 태고사이언스은 는 동사는 2001년에 설립되어 세포치료제 기반 화상치료제를 개발하고 생산 / 판매하는 바이오기업으로 2014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함 사업 포트폴리오로 피부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 사업, 새차원 배양 피부 모델 사업이 있음 주요 제품으로 신부이도, 3도 화상에 대한 자기 유래 세포치료제인 홀로덤, 신부이도 화상 및 당뇨성 족부궤양의 동종 유래 세포치료제인 칼로덤, 눈 및 주름 개선을 적응증으로 하는 자기 유래 세포치료제 로스미르 등이 있음. 기업 개요 대시 2001년 3월 피부세포 배양을 통한 인공피부 제작 및 판매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14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음 대시 세포 배양 기술과 배양 피부 동결 기술 등의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품질 대비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칼로덤, 홀로덤 시장에서 업계 1위를 지속하고 있음 대시 화장품 도소매 업체인 주 큐티젤 레버러터리스를 종속기업으로 편입시킴에 따라 연결 대상으로 변경되었으며 다수의 피부치료제 관련 특허 등록을 보유하여 기술력을 갖추고 있음 재무 대시 화장품, 임대 수익 등 기타 부문의 매출 증가에도 의약품 위탁 생산 및 위탁 개발 수주 감소와 세포치료제 매출 감소, 새차원 배양 피부 모델 수요 부진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 규모 축소 대시 원가 구조 저하에도 광고 선전비, 경상 연구개발비 감소로 판관비 부담 완화되며 전년 대비 영업이익 흑자 전환, 지분법 손실 증가에도 법인세 수익 발생 등으로 순이익률도 상승 대시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사업 진출을 본격화할 예정이나 글로벌 경기 둔화와 기업들의 투자 위축으로 외형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7월 7일 기준 장마감 태고사이언스의 시가총액은 874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태고사이언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986위입니다. 태고사이언스의 상장 주식수는 810만 8834주입니다. 태고사이언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태고사이언스의 퍼은 371.72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9.2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74.0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6,07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0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9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79배, 6,03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5번지억 원, 마이너스 1억 원, 2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8번지억 원, 0억 원, 3억 원입니다. 태고사이언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5번지 95%이고 유보율은 1146.57%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26.71이며 전일 대비해서 29.58-1.2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67.27이며 전일 대비해서 3.2%